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춘천시 서쪽에 위치한 서면 그곳에서도 강서중학교하고 NA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박사마을 선양탑이라고 해요. 이곳 서면이 우리나라에서 면 단위로 박사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래요. 우리나라? 네. 현재까지 170명을 넘어섰어요. 이 면에서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세 집 건너 한 집이 박사를 배출한 그런 곳.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뭔가가 더 다른 지역보다 좋은 에너지와 기운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의구심도 들고요. 또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각종 시험을 앞둔 사람들 꼭 이곳에 와서 또 기도 받고 가고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왔겠네. 그쵸?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여기에 와서 신혼여행 첫날 밤 이렇게 여기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나 같으면 여기서 자겠다 하루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뒤에 보시면은요 현재까지 네. 박사 취득한 사람들 명단은 쭉 적어놨어요. 아 여기 기록된 것만 해도 172명이네요 그죠? 아 172명 네. 여기는 고려 개국공신인 신순겸 장군의 묘역입니다. 아...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 여기서 뭐 하면 가장 좋을까요? 아, 골프? 예, 골프. 그러니까 50대세요? 아. 여기 뭐 하면 좋을까요? 저는 물썰매 탈 것 같아요. 아. 그냥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가운데 가서 길을 딱 돌아보면 그냥 좋다. 예. 이것이 명당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기받으러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다 못했는데 좀 기받아서 메꿔볼까 하고 사람들이 아니 그런 분들은 강추 더군다나 이곳이 또 우리나라에서 박사가 가장 많이 나온 박사마을이기도 하고 신순겸 장군은 화살을 그렇게 잘 쐈다 그래요. 내가 자네가 화살을 잘 쏘는 건 알겠는데 어디 한번 오늘 실력 한번 봄새 마침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 한번 쏴볼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신순겸 장군이 당당하게 몇 번째 기러기를 맞추면 되겠습니까? 막 이런 거야. 센데? 왕건이 아 요거 봐라 그 세 번째 기러기 왼쪽 날개 맞춰봐라 딱 하니까 정확하게 세 번째 기러기에 왼쪽 날개를 딱 맞춰. 진짜요? 이렇게 왜 봤을까? 이렇게 봤을까? 아니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이잖아. 뒤집으면 왼쪽이지. 야, 또 위에서 보는 거랑 밑에서 보는 거랑 또 틀리네요. 야. 이 앞에서 풍수질이 그게 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와. 너무 좋고 와 소리 나오네. 신라에서 왕건한테 SOS를 줘요. 그래서 왕건이 말탄 병사 기병 5,000명을 데리고 신순겸 장군하고 김낙 장군을 필두로 해가지고 신라를 도와주러 가요. 그러나 신라에 도착했을 때 견훤의 군사에 의해서 경향은 이미 자결하고 쑥대밭이 된 거고 신라의 백제의 군사들은 이미 승기를 잡은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왕건의 군사들이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팔공산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거의 이렇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위기에 몰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낙하고 신순겸 장군은 왕건은 살려야 되잖아요.
가서 왕의 옷을 갈아입고 신승겸 장군이 왕의 마차를 타고 왕건은 뒤로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때 탈출해서 넘어온 고개가 파군제라는 지명이 남아있어요. 결국 신승겸 장군은 왕건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집중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건으로 착각한 변호의 군사들이 목을 잘라가지고 가죠. 나중에 목이 없는 시신들 중에서 신승겸 장군의 시신을 찾게 되는 거죠. 신승겸 장군의 시신을 거두어서 이 자리에다가 몇 자리를 쓰는데 목이 없으니까 금으로 두상을 만들어서 봉분을 세 개를 썼다.